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오면요.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키시고, 그 다음에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일시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 그리고 우회전 멘트 드시고 들으시고 우측 깜빡이 킵니다. 그리고 정지라 써있기 때문에 한번 일시 정지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브레이크 떼면서 좌우 안전하기면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 깜빡이 키시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30m 왔으면, 점선 5개 갔으면 왼쪽으로 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깜빡이 끄고요. 우측에 나오는 차 주의하시면서, 앞에 불법 주정차 있네요. 그러면 좌측 깜빡이 켜고 30m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여기서는 제한속도 60km 구간이니까 7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없죠?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미리 30m 주행. 자, 오른쪽 안전하신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아, 또 불법 주차 또 있네요. 아, 다시 좌측 깜빡이 켤게요. 자, 왼쪽 30m 주행하시고 왼쪽 진로 변경. 그리고 바로 다시 우측 깜빡이 켭니다. 30m 주행해서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껐다가 바로 우측 깜빡이 켤게요.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자, 마찬가지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합니다. 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켭니다. 바로 1초 만에. 자, 앞에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시고, 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됩니다. 가도 되는데 혹시 뛰어오는 사람 있으면은, 뛰어오는 사람 있으면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시급됩니다. 그리고 신호 바뀔 때까지, 예, 기다려도 뭔가 합니다. 해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앞에 신호, 저 신호, 예, 자, 예, 여기는 가도 됩니다. 저 앞에 정지하는 겁니다. 예. 자, 요 신호등 앞에 정지선에 정지하는 겁니다. 저기 뒤에가 정지가 아니라 정차 금지대라고 해가지고, 예, 그 안에 쓰면 안 되는 곳이에요. 자, 멈추면 중립. 자, 10초 이상 대기 있으면 항상 중립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불법 주정차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여기는 50km 구간입니다. 6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 한 1.6km 정도 직진해서 좌회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막 도로에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럼 왼쪽 옮겼다가 바로 옮겨야 되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천천히 도로에 폭이 안 나오면, 예, 옮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 폭은 나오네요. 예, 도로 폭이 나오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무 왼쪽 쏠려가지고 차선을 안 밟도록 조심하시고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앞에 불법 주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로 폭이 안 나오면 깜빡이 켜시고, 자, 30m 진행. 왼쪽 옮겼다가 바로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셔가지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이때 30m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깜빡이 끄시고, 자, 500m 좌회전 나오면은, 자, 왼쪽 옮길게요. 깜빡이 미리 켜시고 하나, 둘, 셋, 넷,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셨다. 약 30m 앞 좌회전입니다. 신호 주의하시고 속도 주의하시고,
왼쪽 미리 깜빡입니다. 미리 깜빡해야 진로 변경이 문제 없겠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그리고 깜빡이 껐다 바로 켜야 되겠죠? 예, 이렇게 쉬고. 자, 10초가 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안 넣으셔도 돼요. 안 걸리네요. 자, 신호 바뀌는 거 잘 보시고 자야 되는 금방 끊길 수도 있으니까. 자, 횡단보도까지 가서 유도선 바깥쪽으로 1차로로 진행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 끼고 30m 진행하시고 오른쪽 보고 없으면 진로 변경. 여태도 불법 주차가 없는지 잘 보고 진로 변경 해야 되겠죠, 그제? 자, 다 들어왔으면 여유 있게 깜빡이 끄시고. 안전거리는 내 속도에 20을 빼셔가지고 50km로 달리고 있으면 30m. 저 앞에 택시까지가 지금 한 30m 조금 넘어요. 오토바이까지가 지금 한 20m입니다. 40이기 때문에 2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조심하셔야 돼요. 멀리 보시고 불법 주행차 체크하시고. 자, 신호등 체크. 네, 통과. 자, 500m 우회가 나왔죠. 네. 자, 이제 브레이크 발안지고 300m 우회전 신호 체크하시고 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정지, 중립 넣으시고. 그리고 100점 만점에 70점이 합격이니까 뭐 감점 하나 일일비 하지 마시고. 저도 여기 처음 시험 보면 감점 먹을 것 같아요.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자, 내용 좌우 확인하고 출발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50m 전방에서 우회전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전방에 초록불이 들어왔네요.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그리고 횡단보도 당연히 초록불 들어왔겠죠. 지금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오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 우측으로 진로 변경. 1초 만에 껐다 바로 킵니다. 자, 브레이크 천천히. 앞에 정지선 없으면 혹시 모르면 정지했다 좌우 확인하고. 네, 출발.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시고요. 핸들은 부드럽게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앞에 왼쪽. 아, 여기서는 깜빡이 안 켜고 공기 안 오게 되겠네요. 300m에서 우회전이니까 직진 대죠, 그죠? 네, 버스 용차로도 아니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굳이 왼쪽으로 안 옮깁니다. 그냥 2차로로 진행. 자, 150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 우회전입니다. 자, 우회전할 때 불법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우회전입니다. 일정지할 필요 없죠? 속도만 줄입니다. 초록불이니까 속도만 줄이고. 자, 불법 주차 있네요. 좌우 확인하고 좌측 깜빡이 바로 켜고 왼쪽으로 바로 나갑니다. 공간 안 되면 차폭 안 되기 때문에. 제한 속도 50km 넘고 갑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우측에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옮깁니다. 그래서 2차로로 진행을 할게요. 자, 전방에
30km 구간입니다. 30km 안 넘게 조심하십시오. 자, 대고. 자, 전방에 30km 구간. 켜시고요.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정지합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피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십시오. 화이팅!